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자, 이제 논술 위주로 나가겠습니다. 논술 위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 흐름을 쭉갈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2022년 5월 28일 토요일. 현재 토요일입니다. 날씨 좋습니다. 공부하기 딱 좋아요. 놀러 갈 생각하지 마세요. 자, 개요 첫 번째입니다. 자, 가설공사는 자, 가설공사는, 자, 건축물 본체를 축조하는 본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 적인 시공 설비를 설치하여 활용하는 공사입니다. 자, 두 번째, 본 공사가 끝나면 철거하고요. 공사 중에는 그 부분이 완성이 되면 가설물을 철거하여 다음 부분으로 설치, 이동하여 재전용, 즉 재사용이죠. 재전용을 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개요입니다. 첫 번째 개요. 가설공사는 건축물 본체, 즉 축조하는 본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설적인 시공설비를 설치하여 활용하는 공사이고요. 자, 본 공사가 끝나면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는 그 부분이 완성되면 가설물을 철거를 해서 다음 부분으로 설치, 이동하여 재전용을 기하는 것이 보통인 것입니다. 자, 시공, 자, 가설 공사. 자, 시공 계획 시 고려 사항입니다. 시공 계획 시 자,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공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두 번째, 본 공사의 공정에 맞추어서 설치 시기를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본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네 번째, 반복 사용으로 전용성을 확보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가설 설비의 규모가 본 건물과 적정성 유지합니다. 여섯 번째, 기타 가설 설비와 고려하여 수립을 합니다. 자, 시공 계획 시 고려 사항입니다. 먼저 시공자 책임으로 시공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본공사의 공정에 맞춰서 설치 시기를 준용합니다. 본공사의 지장이 없도록 해서 정밀하게 계획을 해야 되고 반복 사용으로 전용성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가설 설비의 규모가 본 본물과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타 가설 설비와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세 번째. 이제 가설 공사의 특성입니다. 자, 1번. 자, 설계 도서에는 가설 공사에 대한 지시가 따로 없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공사 계획은 시공자가 계획 위반하여 결정을 합니다. 세 번째, 가설적인 것이므로 필요한 최소 한도의 것으로 한다. 네 번째, 내구성 자재 사용으로 반복 사용이 이루어집니다. 조립 해체가 쉬운 유니트 부재를 사용을 합니다. 자, 다시. 자, 가설공사의 특성입니다. 자, 설계도서에는 가설공사에 대한 지시가 없습니다. 따로 가우처적인 공사계획은 시공자가 계획 위반하여 결정을 하고요. 가설적인 것이므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높은 자재를 사용해서 반복 사용하고요. 조립 해체 쉬운 유니트한 부재를 사용합니다. 유니트한 게보다 규격화된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여기 넘어갈까요? 자, 네 번째 공사의 항목입니다. 첫 번째, 공통 가설 공사. 첫 번째, 가설 울타리. 그 다음에 가설 건물. 세 번째, 가설 도로. 네 번째, 공사용 급수 등이 있습니다. 지금 공통 가설 공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순하게 그 공장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쭉 나가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공사용 동력도 포함되고요. 여섯 번째, 대지 측량 및 정리도 포함이 되겠죠. 일곱 번째, 시험 설비. 여덟 번째, 운반. 아홉 번째, 인접 건물 보상 및 보양도 포함이 될 겁니다. 10번, 배수 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직접 가설 공사입니다. 먼저 줄쳐보기, 두 번째 규준틀 설치, 세 번째 비계, 네 번째 비계 다리, 다섯 번째 목매김, 여섯 번째 비계 발판, 일곱 번째 낙하물 방지막, 여덟 번째 보호막 설치, 아홉 번째 안전시설, 열 번째 건축물 보양, 열한 번째 현장 정리 등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공사의 항목으로는 공통 가설 공사와 직접 가설 공사. 자, 공통은 전체적인 공용적인 어떤 가설 공사를 포함하는 거고요. 직접적이나 어떠한 공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들을 직접 가설 공사라고 합니다.
자, 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5번 시공. 시공 계획 순서 및 내용입니다. 첫째, 타 공사와의 관계를 검토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가설 공사 계획이 있겠죠? 먼저 토공사, 또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근 공사, 외장 공사, 기초 공사. 커튼을 공사. 마감 공사.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때, 먼저 토공사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흙막이, 지보공, 가설, 구대,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안전설비, 비계, 양중기. 자, 철근공사는 가설, 장비, 안전, 설비 같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기초공사를 할 때는 장애물, 철거, 공해 대책이 있을 거며, 커트로 공사에서는 가설, 장비, 비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 공사에는 양중 장비, 가설, 설비, 외장 공사는 가설물 위치와 이런 공사의 관계 를 염두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다섯 번째 시공 계획 순서 및 내용입니다. 먼저 타 공사의 관계 검토에 있어서 보시다시피 이 가설 공사 계획은 다양한 토공사, 철공사, 철공사, 기초공사, 커트공사, 마공사, 외장공사에도 이런 연관이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가설공사 시공계획이고요. 2022년 5월 28일 토요일 안병희입니다. 자, The best or nothing. 최고의면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계속 그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